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과 같이 감정사를 강의하게 될 고봉기 교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감정사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판단하고, 자,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, 어떤 방법으로, 자, 어떤 식으로, 자, 어떤 교재 가지고 공부할 것인가, 자,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그 감정사 시험은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험은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이 감정사와 관련된 부분이 자 많이 알려진 시험은 아니지만은 자 이 시험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자 해양수산부 그렇죠? 자 여기서 주관하고 있는 거죠. 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선박 또는 화물 감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죠. 정확히 말하면 선박에는 화물 감정한 시 되겠죠. 더 나아가서는 유류 오염과 관련된 그 부분도 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감정사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공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자 사업 시행자로서 자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.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또 여섯 명 모였을 때는 법인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감정사와 관련된 부분은 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.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뭐 금수, 금량, 감정사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 돋보이는 자격증이죠. 특히 감정사 시험은 아주 전문성 있고 그다음 미래가 많이 보이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감정사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. 초창기에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요즘은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. 아마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. 자, 내년, 내후년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따 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자, 이 시험은 과락 40이고 평균 60이죠. 그 다음 2차는 바로 1차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2차에서는 충분히 이제 말만 잘하면 되겠죠. 그러나 2차도 만만치 않죠. 자, 2차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객관식에서 답을 고른 거라고 자, 이것을 얘기해 봐라 했을 때 그것을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답변을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.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시험을 보고도 떨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 덕트킬, 이중저, 코퍼댐, 그렇죠? 마진플레이트, 자 이런 것들을 말해보세요. 그 기능, 위치 이런 걸 말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. 분명히. 자 그러면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. 물론 객관식 문제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얘기하라면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렇죠? 솔라스 부속, 자 1조부터 해서 12장까지 부속 서류 좀 얘기해 봐라 간단하게 IMDG 그죠? 여기 위험물에 관해서 등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면접을 위해서는 바로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제 말은 반드시 명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